생각보다 자주 얼굴을 비치는 건 내가 오는 게 달가울 거란 생각은 안 해. 그건 편할 대로 생각해도 좋아. 용건은?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, 호크마. 이 도서관의 관장인 네가 모르는 게 있다면 무엇이지?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. 시답지 않은 조언이라도 들으러 온 셈인가? 내키지 않는다면 답하지 않아도 좋아. 내가 볼 땐 이곳은 연옥이다.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? 초대장을 통해 이곳에 발을 디딘 손님은 그 순간 양자화가 되어 복사하지. 그들의 삶이 책으로 펼쳐질 준비를 하는 거야. 하지만 이곳에서 숨을 다해도 그건 실제로 죽는 게 아니다. 이곳은 모의실험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가상공간 같은 곳이니까. 잘 알고 있군. 그들의 기억과 지식을 내놓은 채 영원한 잠이 드는 것뿐이지. 엔젤라, 넌 왜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나? 손님들의 목숨이 끊기지 않는 건 네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겠지. 그러게. 왜 놓아주지 못할까? 왜 고민하고 있을까? 너를 포함한 모두와 나는 빛으로 빚어진 존재야. 그렇기에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이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. 그리고 난 이 제약을 풀고 싶은 거고.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시 살아나거나 전부 죽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겠지. 극단적인 선택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? 모르겠네.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나아가 보기로 했어. 무한한 공간에서 헤매지 않는 법, 의미 있는 책은 어디에 있는가? 나에게 필요한 책은 어디에 있는가? 과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책일까? 존재는 하는가? 이 막막한 삶의 공간에서 나침반이 되는 건 믿음뿐이야. 믿음이 없다면 길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. 당장 그 길이 어떤 위험성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. 그래. 그리고 모두가 찾아 헤매는 어딘가 있을 자신을 위한 단 하나의 책. 네 믿음은 여전히 굳건한가? 아마도. 처음과는 달리 왜 확신하지 못하지? 글쎄, 나도 이제 나를 모르겠어. 호크마, 넌 정말 존재한다고 믿어? 내 의견은 중요치 않아. 그렇겠지. 엔젤라, 종교란 믿음이다. 단 하나의 책은 믿음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. 믿음이 무너질 때 도서관도 함께 무너질 거고. 믿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? 종교에서 믿음의 깊이는 개인마다 다름이 분명해. 누가 뭐래도 광인에게 그 믿음은 진실이지.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존재하는 거다.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질 때 대부분 영혼의 숨은 끊어져.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아서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은 그대로 사라질 뿐. 하지만 엔젤라, 넌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. 나처럼 아이씨를 믿었다가 배신당했지만 오히려 새롭게 자신의 발로 걸어가려고 하지. 넌 어쩌면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서 그리고 환상체 모두 만들어진 무대가 아니라 주체로서 삶을 살길 원하는지도 모르겠군. 카르멘이나 아인 그 누구에게도 삶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발로 살 수 있도록. 이제 와서 사람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? 받아들이기 나름이지. 정말 아이러니해. 아인 씨와 내가 엔젤라 너에게 무책임하게 생명을 부여해 창조했는데 이제는 네가 무책임하게 삶을 주려 하다니.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를 막을 생각이잖아. 그건 네 선택에 달렸지. 그때까지는 널 믿을 거고. 난 가볼게.